연차 쓰지 마라. 아기랑 병원 가야 돼. 어떡해? 어디 아파? 아기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. 아기만? 요즘 육아하느라 피부에 신경을 못 썼더니 엄청 건조해졌거든. 내가 원래는 우유빛깔 아기 피부. 보습제 처방은 솔닥. 솔닥? 병원이야? 병원 안 가고도 진료분 1:1 비대면 진료 솔닥 해라. 안 가고 엑스트라를 어떻게 받아? 이렇게 집으로 배송받는다. 너무 편하니까 이상한데. 스마트폰도 너무 편하니까. 이상해? 이 의자 너무 편한데. 버릴까? 피곤한 성격. 우리 모두 피곤하니까 어플다운 필요 없이 카톡으로 솔닥 추가. 뭐 솔직한 닥터 줄임말이라도 돼? 정답. 솔직한 닥터. 나처럼 솔직한 게 매력이지. 왜 저래? 이부. 오? 탈모도 있네? 일단 보습제부터. 원하는 날짜와 시간으로 진료 예약 싹 가능. 그렇게 편하면 다 솔닥 쓰지. 다 쓴. 준이 아빠 솔닥 알아? 수민마님, 너 요즘 병원 안 가고도 제코이드 솔닥 쓰고 있구나. 내가 모랬나. 그래도 우리 나갈 준비 다 했는데. 자, 우리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? 날씨 추우니까 꽁꽁 싸매서 나갔는데 생각보다 더 춥네. 다시 들어와서 더 꽁꽁 싸매. 그치 그치. 카시트에 앉히자마자 울지 울지 우쭈쭈 하고 병원에 가. 애기들 병원 냄새 기가 막히게 알아. 병원 냄새 맡자마자 알았어. 솔닥 선생님 전화 왔다. 어떡해? 뭘 어떡해. 정신 무적. 안녕하세요, 솔닥입니다. 아니 우리 애기가 원래 애기 피부였거든요? 애기니까요? 근데 요즘은 바디로션을 발라도 건조하더라고요. 아이고 그러셨구나. 아이고 아버님도 피부가 많이. 아이고 티가 나나요? 요새 관리할 시간이 없어서. 보내드리는 보습제 잘 발라주시면 좋은 차도가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 선생님. 최고시다. 애기 재우러 가도 되겠어? 아직 안 끝. 총알배송 받고 진료서류 카톡으로 받아 실비보험 청구까지 싹 파서블. 보습 완료. 개 편한 개 빨라 편하게 보습제 처방받네. 1:1 비대면 진료 솔닥.